3.5 뉴턴미터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왜 모터가 계속 도는 거며 모터가 도는데도 도대체 왜 비트는 안 움직이는 거죠? 불량 제품 보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직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라 제 2탄입니다. 1탄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품만 가지고 와서 이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전 드라이버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를 좀 핵심적인 것들은 들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은 롬멜 프랑코의 RF18036LD라는 제품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일단 3.6V, 배터리는 1.3Ah, 보통 1.5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작은 제품이죠. RPM은 210RPM으로 좀 느리게 들어가는데 컴퓨터 작업인데 이 정도면 전혀 상관이 없고 최대 토크가 3.5Nm, 9단계로 토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뒤 조절 가능하고 LED가 탑재가 되어 있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램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가격은 27,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쿠팡 로켓 배송을 지원을 합니다. 일단 구성품 굉장히 심플하네요. 보증서랑 설명서,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는 C타입이 아니고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고 어댑터는 6.5V 0.5A. 규격은 9W입니다. 비닐 포장 이렇게 그냥 사뿐하게 비닐에 담겨져만 있고요. 마치 중고 제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네요. 볼트랑 이제 드릴 비트도 있고 육각 비트도 있고 비트 종류는 다 짧은 비트들이 있습니다. 코브라 이것도 있네요. 이게 짧은 비트를 주기 때문에 긴데 사용하라고 코브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구성품은 약간 너무 옛날 제품틱한 구성품이네요. 깔끔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본품입니다. 이게 잠겨있는 상태로도 눌리면은 LED는 나오네요. 근데 LED는 눌릴 때만 LED 나오고 생각보다 근데 반응이 좀 느리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좌우 바꾸는 거고 위에 돌리는 거는 이걸 푸시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핸들로 잡고 쓸 수도 있고 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두 개 다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근데 뭔가 방식 자체가 옛날 제품인 것 같은 티가 팍팍 난다고 해야 되나? 최신 제품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LED 랜턴을 키는 것 같은데 규격이 우주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고무 그립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만 고무고 그리고 여기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크 조절 굉장히 빡빡합니다.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와, 너무 별론데? 힘을 조금 더 많이 약하게 돌아갑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일단 돌아갔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물론 이제 가격대가 동체급은 아니죠. 동체급은 오히려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못합니다. 막 두 단계씩도 건너뜁니다. 힘 조절이 하기 어려워가지고. 와, 너무 빡빡하네요. 일단 여기서 불합격. 얘는 이제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합격이죠. 어? 합격이 아니야? 설마 자기들 비트만 핑 릴리즈가 되나? 아! 지들 비트는 이게 또 짧네. 그 규격이 살짝 다르다고 들었는데 내가 사용하는 비트 규격은 여기 핑 릴리즈에 안 물립니다. 최악이에요. 얘도 길거든요. 와, 요즘에 이거 안 맞는 척은 잘 없는데? 와! 의미가 없습니다. 퀵 릴리즈 하나 때문에 그나마 얘를 지금 선택을 했던 건데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도 박는 것만 나쁘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1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면 모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힘이 전혀 안 가요. 한 3단계로 해볼까? 3단계도 안 들어가는데?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게 눌리는 걸 못 버티는데 얘가? 불량 아니야? 얘 이 정도면? 3.5 뉴턴 미터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은 얘 일단보다는 좀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오늘 봐서 3.5예요 왜 모터가 계속 도는 거며 모터가 도는데도 도대체 왜 비트는 안 움직이는 거죠? 불량 제품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죠.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몇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비트 한두 개 박을 정도는 충전이 될 테니까 일단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기대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무슨 제품이냐면요, 보쉬 신제품, 신제품이라고 해도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이제 보급형 3.6V의 IXO6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쉬가 이제 IXO3 완전 구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형인 그런 제품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예요. 임팩트 드라이버에 많이 있는 핸들에 스피드 조절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토크 조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토크 조절 어댑터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얘도 싸게 사면 8,000원, 보통 한 10,000원 근처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최저가가 43,000원. 근데 저는 이제 쿠팡으로 샀습니다. 근데 전 가격을 모르고 샀어요. 이거 두 개 합본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98,000원입니다.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거면? 얘 같은 경우는 속도는 215, 아까하고 뭐 큰 차이 없는 친구고, 토크는 소프트가 3Nm, 하드가 4.5Nm인데 어차피 이 어댑터 쓸 거니까 최대치는 큰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은 킹크풀크한 상자가 나옵니다. 언박싱을 하시면은 야,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죠? 기본적인 드라이버 구성품이 들어있고 보쉬 어댑터가 5V 1A짜리가 들어있습니다. 5W 충전이죠? 미니미한 비트 세트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연질까지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제품에 USB 2.0이겠죠? 대략 1.5m 정도 될 것 같은 케이블입니다. 저희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있는 거는 본품. 아까 걔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다. 근데 마감이 뭐 썩 그렇게, 얘가 5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도 그렇게 마감이 썩 좋지는 않다. 고무 부분, 끝부분, 마감 처리라든지 유격이랑 이런 데 부분. 근데 핸들 그립 같은 경우는 고무 그립에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그렇게 썩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 뒤 조절하는 버튼. 버튼 느낌 굉장히 좋고요. 여기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아까 마이크로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꽂아서 충전을 하는 건데 충전 스테이션에 장착을 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충전 스테이션도 그 아까 마이크로 USB 케이블 이용해서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거치를 시켜두면 여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국내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독일 아마존인가 판매를 하던데 15유로, 한 2만원 정도 하죠. 일단은 핸들 감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생각보다 중간 정도 눌러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네요. 여기부터 보시면 작동 안 되다가 들어가는 게 이 정도부터 작동 시작하죠. 세밀하게 돼 있는 건 좋은데 시작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오작동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핸들에 좀 힘을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느낌. LED 같은 경우는 5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LED가 나오기는 하는데 LED 군형이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LED를 가려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가려. 실제로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호환이라고 했고 호환은 안 되는 느낌? 일단 돌리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고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고무 느낌에 훨씬 더 부드러워요. 1단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 안 해드렸구나. 근데 이거랑 같이 했을 때 무게는 342g. 꽤나 무게가 좀 있다. 근데 이걸 빼면은 15g 빠지죠. 여기에 얘를 올리면 와, 410g까지 가네요. 생각보다 무거운데? 그러니까 얘보다 라이트한 경량 제품이 아니고 얘가 더 지금 헤비한 제품이다. 그리고 그 아쉬운 게 있다. 이 앞에 달리는 게 얘도 자석척이잖아요. 이 어댑터가 토크 조절 말고 다른 어댑터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드릴 어댑터가 있는데 그 드릴 어댑터는 척이 또 임팩트 드라이버들처럼 퀵 릴리드 척이에요. 도대체 왜 토크에다가 그거를 못 달아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비트 작업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생각보다 자성이 확실히 자성이 더 세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박아보도록 할게요. 1단으로 먼저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혀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박혀있는 거 그대로 써도 딱 이 정도? 힘 약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익숙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뭔가? 뭐지? 왜 1, 2, 3이 다 비슷하게 바뀌는 거지? 약간 내려가긴 하는데 힘 차이가 별로 없네? 이거 더 세밀하다고 하면 세밀한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다? 걸린 느낌? 뭐지? 분명히 한 단계씩 올리고 있거든요? 바뀌는 게 비슷하다? 잠금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임팩트 느낌인데요? 일단 여기 이상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얘 왜 이상하지? 4단계까지가 이상해요. 5단계부터 갑자기 확 들어가고 4단계 다시 이상해요. 이게 어댑터 방식이라 그런가? 이렇게 그냥 써볼까? 아, 얘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1, 2, 3, 4, 5 그리고 이건 마지막 한번 그냥 풀파워로 때려본 거고 토크 어댑터 빼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댑터로 그냥 쓰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상합니다. 하고도 잘 안 맞고 이게 그 평가에도 이 막 유격도 있고 그러다고 하는 게 왜 그런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보시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별로지? 만일에 토크저울 어댑터를 오히려 안 쓴다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토크저울 어댑터를 안 쓰는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별론데. 근데 이제 이 어댑터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수 버전에도 쓸 수 있어요. IXO. 한번 차라리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XO6 문제가 아니고 이 어댑터 문제네. 이 어댑터가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네요. 네이티브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분명히 안에 걸리는 건 걸리는데 원래 네이티브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걸리는 맛이 아니고 막 이상하게 걸린다. 와, 너무 다 실망인데. 기존게 너무 좋은 걸 샀던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IXO6보다 이전에 봤었던 샤오미 제품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가벼운 데다가 토크 저절도 네이티브로 달려있다 보니까 거의 USB-C타입 충전이잖아요. 일단은 저거 충전하고 와서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배터리 꽉 채웠었는데? 저희 꼽아서 쓸 때는 여기 세 칸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리기 시작하니까 꽉 안 찬 걸로 나오는데? 야, 불량을 받은 건가? 보면은 빨간색 한 불이죠? 근데 금방전까지 꽂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초록불 여기까지 꽉 차 있었어. 일단 한번 꼽아볼게요. 야, 지랄 났네 그냥. 아니, nope. 개인적으로 저는 300g 안짝 정도 제품에서는 얘가 원탑인 것 같습니다. 무게가 상관이 없다면 전 개인적으로 얘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한 800g대로 좀 올린다. 그 급에서도 보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단점으로 지목을 한 게 포트가 마이크로 USB인 거. 거기에 이 눌렀을 때 작동되는 푸시 드라이버 기능 이거랑 퀸 릴리처 이 세 개가 좀 큰 단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트 같은 경우는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푸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안에 센서가 있을 텐데 그 센서나 버튼 같은 거를 제거를 하면은 푸시 드라이버 기능은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퀸 릴리즈 척을 장착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영상을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조금 되면은 일단 오늘 리뷰했던 이 제품들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말고 혹시나 더 추천할 제품 있으시면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제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디월트 그 자이로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체급이 얘랑 동급이더라고요. 7.2V. 아 걔는 얘 대체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자이로가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사서 그것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요.